반갑고요. 오늘 동현이가 그리고 함께 이 축제 분위기를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궁금한 게 있어요. 왜냐면 네. 제가 그런 혜성 씨 뭐 2집 준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. 그쵸? 네.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? 네. 다 알고 있는 거. 근데 웃기는 건 네. 이 집을 준비하고 계신 사람 락도 있고 펑크도 있고 힙합도 있고 뭐 댄스도 있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. 그냥 하나로 일관된 그냥 색깔로 네. 이번 앨범에는 1집보다 훨씬 R&B의 비중이 커지고요. 그리고 발라드 네. 발라드 곡도 팝발라드 곡도 몇 곡 들어가고 그리고 좀 힙합스러운 것도 그러니까 흑인 음악 위주의 곡이 많이 들어갑니다. 굉장히 전체적인 색깔은 좀 약간 대중성에서 살짝 벗어나고 점점 앨범 색깔을 그렇게 만들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좋아요. 좀 약간은 무거울지도 모르겠고 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어렸을 때는 진짜 싫어했어요. 나중에 커서 꼭 호주로 이민 가서 살겠다고 엄마한테 맨날 너무너무 우리나라 싫었는데 월드컵 이후부터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를 좀 해요 요즘에 그냥 한국의 뭐 그냥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짜 역사 말고 진짜 역사 우리나라가 진짜 역사가 9200년이거든요 그 정도부터요. 뽑을 것 같아요. 한민족의 뿌리와 미래라는 뭐 하여튼 역사 전시회 같은 걸 한다 그러는데 관심 있는 분들 꼭 좀 가보세요.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그 한반도기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. 그 놀라움이 있으니까 네, 같이 가고 싶으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. 네. 몰래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.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. 다음 곡 부를게요. 다음 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 해볼까 할게요. Let's go.
You feel so good together, my easy.